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지난해 광고로만 약 40억을 벌었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28일 방송된 채널 A 행복한 아침은 지금 가요계는 임영웅 시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는 임영웅이 광고로만 약 40억을 벌었다. 트로트 가수 중에는 최고 수준이다. 따라올 자가 없다. 임영웅 천하 영웅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MC 이재용 아나운서는 임영웅이 문화의 소비 트렌드를 바꿨다. 침묵하는 중장년층을 적극적인 문화 소비 계층으로 등극시켰다. 코로나19가 없었으면 임영웅의 몸값이나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종선은 맞다. 코로나19가 없었으면 지금보다 1년에 약 20억에서 40억을 더 벌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행사 무대가 전혀 없다. 그래서 아마 행사까지 있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윤소연이었습니다.